브이로그입니다. COC 좀 봐줘요. 첫 인연입니다. 첫 인연. 자, 첫 인연은 참 설레죠. 첫 인연이 좋은 거야. 자, 어때요? 봅시다. 안 땡기 반. 딸 게 있나요? 없지. 자. 냄새가 흰가루 냄새가 제법 나요. 자, 패드 위치 봐봐. 패드가 패드가 저렇게 돼 있네요.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데? 11시인데 11시에 누가 온도 관리 이렇게 합니까? 시설 안 맞고. 자, 보면 느껴지죠? 고온 관리가 됐다는 거. 너무 고온 관리가 됐어요. 아, 덥다. 숨 막혀. 자, 앞쪽이 물이 배관이 물이 앞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. 근데 앞쪽이 손이 더 안 좋네요. 자, 한번 보고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배관이 안 좋고. 뿌리가 약하니까, 얼룩이 오죠. 자. 하나, 둘, 세 개 깔렸지? 3개 깔렸고. 자. 제가 아무리 작물을 잘 본다 해도, 처음 딱 보고, 이렇다 저렇다는 못해요. 그죠? 아, 여기 겁나 뜨겁다. 여기 정말 뜨거워요. 뜨거운데 이렇다는 건 이 사우나 있잖아. 사우나 느낌 나요. 아우, 고운 다습. 잎이 이미 제가 다 잿빛이죠. 어제 볼한테 쏘였는데 뜨거운데 가면 안 돼. 자, 여기는 아예 죽었다. 패드 죽었죠. 그래도 얘들이 이렇게 견딩이란 신기하다. 봐, 이게 잎색 다 빠지죠. 왜 빠집니까? 강압성이 들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되면 열매도 색이 안 나. 이 색 안 나요. 이 끝에 오는 게 좀 낫다. 자, 제 마음이 전달됩니까? 엽동 갑니다. 자, 엽동 왔습니다. 엽동은 그나마 패드가 올라갔다. 자, 근데 뭐냐, 구멍 뚫어놨네. 이쪽은 또 패드가 안 맞나? 시설에 대한 보안이 절대적입니다. 하우스는 크다. 9m 50? 9m 50 정도 되죠. 자, 고온이 형성되면 잎색이 다 빠집니다. 이 줄기가 견딜까요? 못 견딥니다. 제가 누누이 말하죠. 여기 물렁하게 하라고. 비벼 파는 게 이마에 힘든 겁니다. 이 뜨거울 때 하우스 다 둘러보면서 개선점을 짚어준다. 이게 정말 힘든가요? 그리고 이게 안 맞아. 이게 막 걸어 다니면 힘들어. 자, 물 주는 방법 계산하고 온도 관리하는 거 계산하세요. 자, 병이 오는 이유. 그런 이유들도 캐치하시고. 야, 한 덩이 몇 개 땄을 것 같아요? 수량이 보입니까? 내가 볼 땐 많이 따서 무너진 게 아닌데. 이거는 물이랑 온도 관리해서 무너진 거예요. 살려고 터벅순이 나오죠. 저 터벅순이 확 밀어내는 순간 확 우거집니다. 근데 온도랑 수분 관리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. 이대로 가는 겁니다. 자, 5분.
5분을 여기 머물렀는데 궁디까지 땀납니다. 자, 한기. 사람이 더우면 그래도 저는 움직이지. 어? 내가 가만히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얼마나 덥겠어요? 얘들은 얼마나 덥겠어? 어? 내 생계를 책임져주는 식물입니다. 그러면 아부도 떨고 비위도 좀 맞추세요. 내 밥줄이잖아. 자, 그런 것도 늘 생각해서 하세요. 자, 이상입니다.